시흥시청 세정과다 소개합니다. 슬기로운 납부 생활. 왜 모니터링이 이렇게 많아? 생각 어디서? 어? 무슨 일이야? 아니 이것 좀 봐봐. 아니 체납 고지서가 왜 이렇게 많아? 나는 지금까지 생각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. 아 진짜? 대단하다. 나랑 한동안 우편함을 안 봤더니 고지서가 온 줄도 몰랐어. 아 그럼 전자고지를 신청해보는 게 어때? 종이로 받는 고지서를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. 위택스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굳이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핸드폰에 알람이 뜬다고. 고지서 한 장당 800원씩 세금공제도 받을 수 있어. 어? 이거 진짜 간편하네. 근데 이렇게 전자고지를 신청해도 납부하기 귀찮아. 까먹는다고. 그럴 땐 자동이체를 신청해보는 게 어때? 위택스에서 자동이체 신청만 해두면 자동으로 세금이 나간다고? 이렇게 하면 까먹을 걱정이 없지. 이것도 전자고지처럼 건당 800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. 짜잔! 새로 뽑은 내 차야. 근데 자동차세가 진짜 만만치 않네.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통해 많이 절약할 수 있어.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건데 최대 9.15%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. 슬기로운 세금 절감 팁!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다면 매 건마다 1,600원의 세금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두시면 세금 공제 혜택이 업업! 네가 이렇게 열심히 낸 세금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? 여기 있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모두 주인을 찾고 있나요? 네,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놀이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며 보호동물의 입양을 돕고 있습니다. 이제 너의 이름은 보람이야. 내가 참 잘해줄게 이제. 우리 진짜 많이 걸은 것 같은데 우리 몇 번 정도 걸었나 한번 볼까? 아싸! 운동도 하면서 시로도 정립 완료! 그 밖에도 여러분이 납부하신 세금은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. 여러분의 교육! 헤로는 멋쟁이 바다 거북이. 여러분의 문화! 여러분의 복지. 항상 세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시흥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